정부가 해운 산업 경쟁력을 대폭 강화해 2030년까지 연매출 7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부산 신항에서 열린 HMM 1만 6천 TEU급 선박 한울호 출항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운산업 리더 국가 실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발표는 정부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확대 발전시킨 것입니다.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150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량을 확보해 해운 매출액을 7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, 친환경 전환, 디지털화 등을 기회로 삼아 세계 해운 산업 리더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.